약수를 만들어 봅시다. 약수를 만들어 봅시다. 저게 만약에 한약 만드는 거라면 저렇게 신나게 안 하셨겠죠? 아, 그럼요. 근데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또 아내 입장에서는 아유, 뭐 그래. 좀 저렇게 좋아하니까. 적절히 먹어라. 네. 손 시려? 조금 따신 걸로 해. 따신 걸로 하면 안 되지. 찬물 내야지. 왜? 아, 찬물 내야 되는구나. 한약 그 효과가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. 뜨거운 물에 나가서. 아, 너무 열심이다. 응? 정말 열심히 하네, 진짜 괜찮네요. 진짜 열심히 하신다. 창렬, 정렬. 몸에 좋은 술이 되잖아. 매번 이렇게 일을 만드네. 뭐 한 거예요, 지금? 눈치 보네, 눈치 보고 해요. 창렬, 이제 눈치 봐, 그죠? 아, 옛날 그 할아버지 댁, 할머니 댁 가면 이런 냄새 많이 났잖아. 젊었을 때 막 이랬는데. 됐어. 됐어요. 이런 거 말리고.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? 뭐 형이? 어차피 약술 만드니까 그 우리 또 MC 서영이랑 그래. 그래, 저렇게 많이 만드는데. 그 나눠 좀 될까? 그러니까. 하고 김구라 MC는 어때요? 표정이 너무 어둡지 않아요? 맞아요. 네, 어두워요. 예. 표정 밝아지는 주가 있어요? 다크해, 다크해. 그럼 형 드셔야 되는데. 다크해. 표정이 너무 안 좋고, 그러니까 인상도 별로 안 좋고, 근심도 많고, 불만도 많아 보이는 그런 얼굴이잖아요. 그래서 그걸 조금 캐는 그런 술? 근심해서 주. 아, 그런 것도 있어? 그런 것도 있어. 근심해서 주. 어떤 명의도 못 고치는 건데? 근심해서 주가 있어요? 괜찮다. 형님도? 나도 하나 있습니다. 네, 형님도 하나. 그다음에 또 희준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, 그거? 왜요? 응? 뭐가 괴로운 게 있어요? 걔도 뭐 댓글 많이 보니까. 그 희준이? 저요? 아, 저는 댓글 안 봐요. 희준 씨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. 노래하고 하는 락커였잖아요. 댄서였어요. 그 아, 옛날 락커였죠.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, 락은. 예. 공연도 계속 하고 있고. 김희준, 김원미. 원래 춤을 되게 잘 춰서 유명했대니까. 그 목소리가 튀는 약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. 우리 셋째 갖고 싶은, 뭐 이렇게 애기 갖고 싶은 사람 꽤 많잖아요. 저기도 있잖아, 저기 원규준도 있잖아. 원규준 있지. 우선 형님 셋째, 그다음에. 남 반들세. 왜 반대요? 원기준, 원기준 둘째. 얘는 내가 낳는데 왜? 문희준 둘째. 아, 둘째. 네. 저는 뭐 너무 좋죠. 권 박사님 셋째? 셋째. 권장덕 원장님 뭐 지금 뭐 한가리 이슈잖아요. 와, 이슈시지. 장난 아니지. 근데 사실 남자의 로망이잖아요, 그 사람. 아, 되게 부러워하네? 아, 좀 부럽긴 해요. 저기 그 우리 동서가 많이 잡혀 살고 맞아요. 아, 맞아. 아, 예, 얘기했잖아요. 또 뱃속에 애도 있어서 아, 그럼요.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. 예. 그렇죠.